태국의 전통과 근대화로 인한 변화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왕과 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I am a widow. What manner of man? 이 영화는 1860년대 영국 여성 애너 리어 노엔스가 태국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태국의 국왕은 라마 4세로도 알려져 있는 몽꾸도왕이었다. What to tell a growing son? It's a very ancient saying, but a true and honest thought. 애너는 태국의 궁정에 가정교사로 고용돼 왕의 자녀들과 비빈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몽꾸도왕이 외국의 통치자들에게 보내는 영문 서한의 작성이나 왕실의 다양한 행사에 자문을 해주기도 했다. Well, I don't think you mean pairs of male elephants. How can I make letter if you interrupt? 애너는 1870년대 초에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고 이 책을 읽은 마거레트 랜던이란 여성은 후에 스스로 태국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자료를 수집해 애너와 샤메왕이란 책을 출간했다. 그 후 다시 이 책을 바탕으로 왕과 나란 제목의 뮤지컬이 제작되었고 또 같은 제목의 영화도 상영됐다. 애너가 가정교사로 활동하던 당시의 태국은 절대군주제 시대였다. 그러나 그녀를 고용한 몽꾸도왕은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보수적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왕자 시절부터 가톨릭 신부들과 개신교 선교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서양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로부터 라틴어와 영어 그리고 서양의 학문을 배웠다. 또 왕으로서 그는 서양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적극적이었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아들과 손자인 라마 5세와 라마 6세 때에도 계속되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주권을 보유하고 성공적인 근대화의 길을 걸어간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독립을 유지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한 국왕들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 특히 라마 5세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경외심은 오늘날도 태국 도처에서 목격된다.